반갑습니다. 이선영입니다. 오늘은 AI 적용초학대의 수혜가 기대되는 KINX의 탐방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동사는 기업 고객 대상의 인터넷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주요 사업은 인터넷 데이터 센터, 인터넷 교환, 또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와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고요. 지난해 3분기 별도 기준 매출 비중은 인터넷 데이터 센터가 80%, 인터넷 교환이 12%, 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5%를 차지하고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2%를 차지하면서 고객이 원하는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제공 가능한 중립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라고 합니다. 네, 주요 종속사인 SP소프트는 국내 1위의 마이크로소프트의 파트너로서 국내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라이선스 계약서 제공 서비스 유통의 약 70%를 책임지고 있는 공식 파트너라고 하고 있고요. 네, 지난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크게 성장을 보이면서 이 인터넷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허브 사업이 호조를 보이고 SP소프트 합병 효과의 반영이 주요했다고 하고요. 네, 마진율 높은 클라우드 허브의 성장이 마진 개선의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AI 적용 초확대로 동사의 인터넷 데이터 센터 사업의 성장에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 이 인터넷 데이터 센터 매출 같은 경우 임대 공간과 데이터 사용량 확대에 연동이 되는데 기업의 AI 적용 확대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기존 고객사의 데이터 사용량도 증가시키는 요소가 된다라고 합니다. 특히 동사는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를 고객사로 두면서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의 AI 서비스 확대에 따른 수혜를 예상하고 있고요. 또 내년은 이 과천 데이터 센터의 운영에 따른 성장이 기대되고 있고, 과천 데이터 센터 완공 시에 동사의 생산 능력이 140%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면서 최근 급증한 데이터 센터 수요로 완공이 된다면 이 가동률 및 네트워크 매출이 빠른 증가가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네, 대단위 중심의 데이터 센터 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매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점은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고요. 네, 올해 실적은 전년 대비 소폭 성장으로 예상되는 중입니다. 네, 업계에서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고 있고요. 기술적 분석을 통한 1차 목표 주가는 7만 원 정도가 적당하게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선영이었습니다.